시편 30편 한 절씩 읽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내 성도들아, 내 거룩하신 이를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리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번영당 내 말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 주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7절로 22절.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 보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26년 동안을 지하에 숨어서 염려하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몸을 확 이렇게 흔들면서 26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중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크리스찬이 그 자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도에 가신 선교사 한 분이 그 조그만 방에서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 몇 명 있는 데서 찬송하는 거를 거기서 녹음해 가져왔는데 찬송이 뭔가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다고 그랬죠? 지켜보십니다. 아니, 여러분, 인공위성만 통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만드신 분이 눈을 보지 못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해봤어요. 북한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남한에서는 야 이거 적화 통일되면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다 뺏기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겠다. 또 의사들은 또 지금 뭐 대만으로 난리야. 새로운 보험이 나면 자기들은 못 살게 되니까 난리야. 집회들 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교회들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 김정은이 망해가지고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진짜 민주,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되겠다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자신의 유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보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관심을 받겠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더라고요. 육남매 중에서 고생하는 아이한테 가장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북이 지난 1948년부터 공산당 치하에서 말이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고통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죠. 육신이니까. 신음소리인데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한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기도는 뭐 옛날 미신 섬기던 뭐 정원수 떠놓고 말이죠.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이거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처한 현실을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저 유프라데부터 저 나일강까지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 씨가 뭔가 하면 씨들거리는 씨라는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요.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맹세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불처럼 하나님이 소멸케 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나갔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말이죠. 같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둘이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수반 아바스가 미국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유럽도 글쎄 좀 안 되긴 했지만은 우린 트럼프 없이는 우린 편합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수십억 불을 지원했는데 그거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 모든 게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그래도 그래봤자 결혼으로 파헤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케이 믿지 말아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결국 너희 죄만 드러날 거야.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맙소사 그런다고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네가 분명히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할 거다. 그게 어딘가 하면 이집트예요. 실제적으로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 들어갔죠. 400년 동안 거기 가서 종살이할 텐데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고 너희를 괴롭힌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엑소도서는 뭡니까? 400년 동안 실제 430년이 있었는데 30년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수백만 명이 된 대군이 됐습니다. 이게 모세는 그때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나왔잖아요. 열 번째 재앙.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은 보화를 다 내놨어요. 그냥 그 주님 뭐라고 하면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야.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말이죠, 그들이 쫓겨날 때 어땠어요? 그들의 집도 뺏고 금은 보화 다 뺏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거죠.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쓰기 금보화를. 근데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큰일 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군대들은 파라오왕부터 모든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 눈을 깜짝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그들을 붙여줘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죠. 종살이했어요. 70년에 차게 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차게 되면 이제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겠죠. 그 예언을 들은 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나 보세요. 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뭐 이런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주여 기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며,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죽게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대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이들이게입니다. 지금 남한에는,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이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거를 기도할 때 돼 있어요. 뭐 나만의 적화통이 될까봐 벌벌 떨고, 적화통이 되면 다 뺏기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또 나만의 미사일이 떨어지게 하면 다 불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죄에 그렇게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살잖아요. 3자
삼보다 세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 역사가 되풀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일본 귀신들을 섬기다가 유교가 터져가지고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만 생각하고 김정은이 나쁜 놈 그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인류 역사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을 일으켰어요. 아시리아를 일으켰어요. 페르시아를 일으켰어요. 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징계한 다음에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그런 그 그리스가 있습니까? 로만 엠파이어가 시저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죄를 질 때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도끼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죄를 지면 우리가 징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 지식의 시작이다. Fear God, fear the Lord.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나만 도우시고 말이죠. 그냥 내가 죄를 져도 그냥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내 유익을 취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이런 기도를 했죠.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라. 주님을 세 번 불렀어요. 이거 뭐 주여 삼창하는 걸 사용하나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는데 그 주여 삼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연초되면 다니엘의 뭐 기도를 하는데 진짜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최근에 말이죠. 동유럽에 말이죠. 공산권이 무너졌죠. 로마가 무너졌는가 하면은 로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말없이 많이 죽였죠. 짐승에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요. 로마는 막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로마냐 하나, 유고슬라비아 하나, 불가리아 하나 이런 그 공산권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나눈 책 있죠. 어? Torture for Christ라고. 그런 웅브란트 목사님이 그 루마리아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거기서 전도하다가 막 얻어 맞고 그런 어? 이 간증서입니다. 그게 Torture for Christ.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루마니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차우세스크 망했죠.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보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이죠. 한국이 적화통일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흥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몇시째 내하시리라.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보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세요. Back to Jerusalem Gospel Commission 있죠. 저게 어떻게 여기 붙어있는가. 중국에서 과거 100년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Back to Jerusalem Gospel Commission. 그 중국 땅으로부터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30몇 년을 감옥에 갇혔어. 부인까지. 부인도 갇혀. 부인은 언제 자기 돈 버는 사이에 죽어버렸어. 근데 중국에 윈 형제라는 사람, 우리 교회 왔었죠. 윈 형제는 누군가 하면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저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한테 통역하는 수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죠. 그 수목사님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영제가, 수목사가 그 윈형제 보고 나가, 어떻게 나가요?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나가는데 거기 간수들이 못 보는 거야. 그 걸어나가니까 게이트가 열려 있는 거야. 게이트가 열려 있으니까 나가서 보니까 택시가 딱 서 있는 거야. 타고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독일 가가지고 엄청나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수목사님과 그 일행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왔어요. 시민권도 받았어요. Back to Jerusalem.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내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도역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그때 바로 집회를 나올 동안 하고요. 그때부터 1년 동안 매월 몇째 주 목요일 날인가 모여가지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모든 뭐 여기 미국 사람 같이 모여서 Back to Jerusalem Gospel Commission 집회를,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저게 나와요. 비디오로 찍어 놓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 윈형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했죠.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일 거예요. 그 백두 제로세렘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윈형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저 윈형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 날이거든요. 아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 윈형제가 바로 여기 왔는데 당신 교회 가서 집회하기를 원한다고. 아이고 참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가서 윈처 다음 쪽에 있었는데 아 우리 문에 들어오면서 막 그 무릎을 꿇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마침 지금 중국에 아직도 있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에녹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홍위병 대장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LA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LA 도착해서 우리 집회를 하나 와가지고 그분 또 간증을 들었다고. 그래서 네 사람이 8천만 지하교회 리더인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로 동참하고 가끔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게 Back to Jerusalem Gospel Commission이라는 저 배너를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죽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서 또 감옥에서 용광로에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조가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옛날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의 죄를, 또 WCC들한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저 뭐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만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신청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멋진 교회 건물이 다 불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그냥 오금을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주보 보세요 여러분. 어? 이게 뭡니까? 심지 찍어 온 사진이에요. 이게 이북의 그리스도들이 얼굴을 안 나타냈죠.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 남북통일돼가지고 우리 구해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몇십 명을 구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이죠. 근데 잠깐 기도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 한 번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주님이 안에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편안한 데 있어도요, 주님이 안에 안 계시고 같이 안 계시면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 편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보를 보시는 거겠지만 주보에 계속 써놓은 게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 기도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거 폼으로 그냥 공간 채우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남한에 사는 사람과 이 미국 LA 같은 이런 서방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말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만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마귀는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함께 보내셔서 평양에서 회개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칭해지는 교회사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하게 됐죠. 신사참배하게 될 때 교단이 다 연합해서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절해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요 태양의 중천에 떠오르는 12시만 되면 전부 일어나가지고 태양에게 경배를 했어요.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신이 뭐 태양 숭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 바알 태양을 경배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도 6.25전쟁이 터졌지만 말이죠, 경상남도만 하나님을 구해줘. 왜? 경상남도에 있는 교회만이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는 바로 그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게 천영환 목사와 주규철 목사, 또 제가 섬기던 백영희 목사님은 그분 순교하셨죠. 어릴 때 맨날 들어본 거죠. 천영환 목사님 그냥 애양어 가지고 그 남한자들 고름 빨아준 얘기를 내가 귀가 따갑게 들었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우리는 한국 땅이 남한까지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월남골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태극기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제 뭐 20, 30대로 이제 깨어나가지고 뭐 김정은이 뭐 사진도 불태우고 인공기도 불태우고 심지어는 뭐 중국 국회까지 막 불태우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자기 유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이라는 일곱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지나면 여덟 번째가 뭐죠? Unlimited,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6천 년이 지났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하루 더 지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는 70이에요.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유엔도 1948년 하나님 없이 세계평화 이루려고, 북한도 공산당도 1948년, 중국 문화혁명도 1948년, 그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이걸 아시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가 뭐 북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을 보게 되고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일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참 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여사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뭐 5년 전 말씀도 듣고 2년 전 전화가 와요. 아니
설교할 때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성경은 다 예언이거든요. 어쩌면 다 70년이에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데 주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중국이 망한다고 유튜브 보니까 뭐 중국 공산당 망 이런 글을 누가 어디 붙여놨다고 그러죠. 중국도 북한도 거기서 신음하는 지금 저 중국에 8천만에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얼마 지금도 그들은 매일 전도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전도하고 그 여기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탈출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왔었어요.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를 저기 백두제 사람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거기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백두제로서 더 저기 또한 주스포 지저스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조직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의 복음 전한 단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조그만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저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 민영재 그분은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 전도자로 세워놓고 왜 감옥에 쳐넣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잘 뜻을 몰라가지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70일이 넘었어. 70일이 넘는데 안 죽었어요.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해방됐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 크리스찬이, 미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책을 만든 게 헤븐리 맨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근데 만나서 그랬어요. 당신이 감옥 가서 고생하고 그게 죽을똥 말똥하고 정말 죽기 직전에 풀어난 거 당신이 거기 그냥 있었으면 매일 중국에서만 전도했겠지만 당신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독일 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젊은이들이 말이죠 극장에 모여가지고 당신 설교 듣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를 하더니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만나 호텔 가잖아요. 호텔 가면 나오자마자 로비 가면은 의자 안 앉아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해. 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말이죠. 거기 렌트를 내준 형제가 있어요. 그게 공짜가 아니더라고. 아니 윈형제하고 그 근처를 지나다가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윈형제가 왔던 윈형제 알거든. 그러냐고. 내가 지금 가테니까 그러잖아. 가테니 그 공장 가가지고요. 어? 공장 가가지고 들어온대 말이죠.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 목사도 장모도 보고 그래 뭐 같이 기도한대. 이게 공짜가 아니더라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Back to Jerusalem 집회를 계속했거든요. 어제 하나님께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신음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우시는 그분의 킹덤에서 모두 모여서 다 옛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왕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요즘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야. 그 목사님들은 다 그 뭐 베이비 시탈 해야 된다고 뭐 달라고 소리치고 안 되면 뭐 원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눈은 지금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 또 모순을 끊어 고통받는 성도들, 여기저기에서 지금 투옥돼가지고 고통받는 성도들, 저기 저 나오죠 프레이, 커뮤니티드 프레이가 뭐예요 저게.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저기 보면 색깔별로 다 가장 심한 박해받는 것, 좀 들받는 것 다 나오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저 조그만 걸 다 나눠줬죠, 옛날에. 기도하라고, 집에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백두 제로사람을 통해서, 저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또, 주스포 지저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봉사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듭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뭐 방언들은 몇 시간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국말로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면 돼요. 네. 그러므로 지금 아직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우리 눈으로는 지금 모르고 뭐 유튜브에서는 뭐 금방 뭐 어쩌고 뭐 북한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김정은이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유엔에다가 편지해가지고 사무총장에 편지해가지고 제발 좀 미국 보고 북폭 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안전보장 이사 결의안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자기네 유익만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남한에 있는 한 교회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걸 분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능하면은 원하는 대로 카피 떠가지고 와가지고 크리스천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저녁만 되면 유튜브로 나갑니다. 우리 웹사이트로 나갑니다. 또 아이들은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는 지금 팟캐스트로 오늘 저녁에 나갑니다. 팟캐스트는 영어만 나갑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세 가지 채널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여 이제는 헛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다니엘 같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를 지나 봄마다 원수로